동네 놈들. 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 놈들입니다. 아, 저희 새로운 콘텐츠 맞춰봐 1탄이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고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아, 네, 당첨자 나왔죠. 일단은 정답이 바로 이제 네 명을 알아본 정대영 씨. 네 명. 와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변칙이 있었는데. 변칙이 아니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 쇼핑몰에 대형 유튜버가 나타날 수 있어. 진짜로 아니 진정해. 100만 유튜버가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하지 말고. 대형 쇼핑몰에 한 명이잖아. 나 알아봤어 나도. 참네. 네, 아무튼 뭐 당첨자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댓글 양으로 봤을 때 한국 분들이 한 70% 정도가 되고 외국인 분들이 한 30%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분들 종이를 3개 그리고 한국인 분들 종이를 7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뽑아서 1등부터 3등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 아, 네. 오, 잘하네. 자, 그러면 일단 1등부터. 네. 아, 예, 사. 야삐. 야하. 박우리. 할 수 있고 네. 이제 자. 사실 또 외국분들이 당첨이 돼도 저희가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그치, 선물을 보내드려야죠. 이게 사실 그 저희가 50만원 넘게 상품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조회수가 이제 5만달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컨텐츠는 적자예요. 근데 여기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퍼주기 위한 컨텐츠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그럼요. 네. 자, 2등 고기 뽑아주세요. 네, 2분, 2등 뽑아주세요. 자, 외국인 분 한 분. 자, 마지막으로 꼴등. 네, 제가 꼴등.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고 뽑아야 돼. 이게 지금 뜯었어요. 자, 야. 자, 한국인. 그러면 총 한국 분 두 분. 외국인 분 한 분. 일단 기회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정재형이라고 이렇게 치신 분들만 뽑히는 거야. 한국인 분 한 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 추천합니다. 자, 야, 2,474명. 경쟁률이 어마어마해. 일단은 요 중에 한 분. 그렇지. 아, 자, 추천 눌러주세요. 자, 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번 정재영. 누가 봐도 티는 헐친한 키와 미남이요. 키만 보고도 한 번은 쳐다보게 되는데 그때 아는 사람은 아 하고 알아볼 것 같음.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댓글 쓰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실 거예요. 야, 분명히. 그렇죠. 네. 저희가 철저한 인증 끝에 여러분 선물이 나가는 거니까 혹시나 행여나 합성해가지고 보내거나 절대 추워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정재영을 맞추신 분. 자, 추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보여주세요. 야회. 자, 갑니다. 권민성님. 2번 정재영. 길쭉하고 몸매가 다부져서. 아, 이게 이런 게 어떻게 어디가 몸매가 다부진 겁니까 이게?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자 다음은 정재영. 영어로 치신 우리 외국인분들. 그렇죠. 그거는 사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거에 대해서 재형까지만 인정. 그렇죠. 재형으로 재형. 아시죠? 응모자 추천해보겠습니다. 자, 아홉 분이에요. 총 재형이라고 치신 분들이 9분이에요. 자, 순정합니다. 이게 근데 영어권이 또 아니신 분이 다친 분이에요. FIQ R.I.Q. I think 재형, 부기, 진호.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들어갔네요, 그죠? 네네네. 잠깐만, 근데 이거 설명을 이분한테 어떻게 해줄까? 제가 영어 제일 잘하니까. I want to. You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 확인되면은 자막이 나가요. 네, 자막이. 자, 이 중에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3등이 누군지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럼 먼저 3등부터 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호가 3등 했으니까. 내가 돌릴게. 아, 기회는 있네, 꼴등한테도. 자, 돌립니다. 3등! 자, 과연! 커피머신! TV창!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1등과 2등이 남았습니다. 화살표가 딱 된 게 2등이야, 1등이야? 1등입니다. 1등. 원판 돌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FIQRIQ 님께서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되신 우리 세 분께서는 저희 메일 주소에다가 이제 카톡 아이디나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한 번 더 인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좀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걸렸다 바로 경찰서에 보냅니다. 철컹철컹입니다. 바로 보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니까 괜히 엄하지 다지 마시고 당첨되신 구독자분들 네, 연락을 메일로 일단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해외 구독자분도 메일로 일단은 본인의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 소속사한테 맡겨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축하드리면서 네. 자 그럼 맞춰봐 2탄도 바로 가볼까? 좋아 좋아 좋아! 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춰봐 두 번째 문제 우리 티코대 근육뚱땡이 3명의 줄다리기 대결. 아 이게 뚱땡이들이 보통 뚱땡이가 아닙니다. 근육뚱땡이 완전 근육몬 송기은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세 명과 티코가 줄다리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도 운동을 진짜 살벌하게 하는 친구들. 아, 힘이 세. 그냥 프로야 프로. 야 그런 3대 뭐 500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티코를 세 명에서 동시에 밀면 사실 이게 티코가 밀릴 수 있거든. 아, 장난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장난할 수도 있어. 형은 나는 근육뚱땡이. 근육뚱땡이 송기은과 아이들이 이긴다. 이긴다. 그래도 티코가 그래도 차잖아. 엔진을 진짜 풀악셀로 만약 밟았을 때는 사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땡길 수가 있을까? 나 이제 들 것 같은데 티코를? 야 티코를 너무 시하네. 기은이 몸이 어깨가 탁자보다 더 크거든? 저희도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고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아요. 야,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이번에 상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 같은 경우에 1등이 에어팟 3세대 프로. 야, 네. 너 몇 세대지? 나 2세대. 아니 우리도 그냥 자 그리고 2등이 게이밍 모니터. 아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네. 리뷰 많이 나 이거. 배그 갈 때 이런 거 진짜 좋고 치약과 아주 제대로 되는 이 모니터. 3등이 바로 전자레인지. 모든 물건들도 또 저희가 직접 돈으로 구매를 그렇죠. 한 앞광고 뒷광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돈나가는 콘텐츠. 적자 콘텐츠죠. 적자 콘텐츠. 적자 콘텐츠지. 댓글 수만 봤을 때 거의 이게 100만 조회수거든. 조회수는 굉장히 아직까지 처참하다. 자 그럼 문제 맞추러 가볼까? 좋아 좋아 좋아. 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춰봐 2탄 근육뚱땡이 3명 줄다리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뒤에 보시면 우리 또 티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티코 차주분 차에 대한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인프라 스펙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프라가 뭐죠? 아. 이게 800cc인가? 아무 생각 없이 타다 보니까 이제 일단 94년식 티코고요. 아 94년 94년식 와 저 3살 때 나왔던 아 나이가 예, 예. 제가 산 거는 2010년도인가 부산에서 샀어요. 아 그때 100 70만원인가? 170만원? 예. 오. 힘이 그래도 밟으면 좀 짱짱한가요? 악셀 밟으면? 엔진이 네네. 한번 완전 눌러붙어가지고 완전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공업사 가가지고 엔진도 한번 다시 아. 100, 그때 한 150만원 주고 와. 삭감이 엔진. 와.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뭐 항상 이제 저희 거의 멤버죠? 그렇지, 우리 송기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의 제 4의 멤버로 불리고 있는 송기은입니다. 아, 뭐 기은이도 오늘 또 힘 좀 쓰러 왔고. 노익스강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제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안녕 안녕 나 노익스강 너 이뻐 초대하지 마. 옆에 친구도 본인 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추이담이라고 하고요. 송기은과 아이들 중에 둘째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뽑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야 똘면은 뇌에 혈기 좀 넣게 조금 이제 좀 막걸리 바꿨거든요. 아 제 부스터예요 그거. 근데 그쵸? 부스터가 막걸리구나. 그쵸 너는. 그쵸 형. 좀 가야돼 한번. 야 아무튼 우리 또 세 분의 친구와 우리 티코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티코 대 헬스몬 3명 줄다리기를 가볼까? 좋아. 야 이거 진호 네가 하면 끌릴 것 같은데? 차준이 이거 엔단으로 됐나요 지금? 예예. 오오오오 끌리는데? 야 잘 끌리는데? 와 이거 이기겠는데? 야 이거 예 오. 존나 세 보이지? 오 예. 아무리 엔단이라도 이거는 좀
야, 이거 모르겠다. 이게 일단 차체가 가볍네. 아, 차체 가벼워? 차체가 가벼워. 이게 또 엔진이 이제 또 불이 켜져가지고 심장이 타오르면 또 모르거든. 야. 아, 저 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아, 바로 할 수 있죠. 아니, 뭐. 아니, 승부식 하려고 해야지 뭐. 장난 차려야 돼. 야, 이거 뭐야. 야, 너 어떤 놈이냐. 야, 야, 익스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지금 약간 살짝 힘든데 차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나 장난 야, 익스 부스터 쓴다. 자, 안 다치게. 자, 준비. 시작.